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다들 편안해 짱 제주원 뉴스다. 제주도의 10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막끝뒤로 감신되어 공청회에선 하간 지적광 재현이 쏟아졌지는 했습니다. 제주도가 요흐루기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청회는 종합계획의 발표광 토론, 질의광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신 뒤 분야별 토론에 제시된 핵심 사업들이 제주의 수용력과는 거리가 멀고 제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제안한 게 대부분이란 고르멍 용역 결과물이 부실화된 하는 지적들이 하영 나왔진 고람스다. 경호곡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를 핵심 사업에 포함시키멍 용역진이 제2공항에 대한 갈등을 부추겸진 하는 비판도 나왔진 하염스다. 경원디 제주도는 다음 돌 중에 이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허행 고람스다. 최근 5년 소시에 제주지역 농업인구가 만 명 이상이나 감소하였진 고람스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곧는 걸 보난 너문해 제주지역 농가인구는 8만 명으로 2015년 9만 3천 명이라는 것과 비교함인 1만 3천여 명이 줄어들은 마심 도내 전체 인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11.8%로 5년 전이 15.2%광 비교함인 3.4%포인트가 줄어들었다. 경헌디 농가의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가 진로하고 농가의 평균 가구원은 2.6명으로 전국에서 진로 높으된 셈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야간 음주광 취식 등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란 탑동광장 테마거리가 30일부터 전면 폐쇄된 댕고람사. 제주시는 탑동광장광 테마거리 일시 폐쇄 행정 명령을 고시하여 오는 30일부터 코로나 지역 감염 위험이 해소될 때고장 폐쇄하기로 하였마심. 경헌안 이번 주부터는 서부두 방파제부터 라마다 호텔 방파제고장 1.3km 구간에 지러기 1.5m의 그물망을 설치하여 탑동광장 주변 출입을 통제허행 고람사. 그물망을 넘어 광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요라이 모형 음주나 취식 행위를 허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고 경중에 돌랑 최대 300만 원의 벌금도 물린된 고람시는 조심들 허여부서에. 제주도가 다음 달 12일부터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당시 최초 출자한 개인 보유 주식의 매입을 재개헌된 고람사. 최근 추경을 통하여 18억 2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65살 이상의 고령 주주를 대상으로 추가 매각 신청을 받을 거란 고람사. 경호곡 연령대를 55살 이상 고장 낮추앙 매입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고장 68억 원을 투입하여 개인주 136만 2천 주를 매입할 계획이오다. 다음 달부터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 전에 부정 유통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금 고장 탐나는 전 부정 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부당 이득액만 환수 조치 허연하신 뒤 다음 달부터는 과료부과광 가맹점 취소, 수사 의뢰고장 병행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경호재논한 제주도는 특별 단속팀을 가동하고 수시로 탐나는 전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경호고 현재 고장은 부정유통 10건을 적발하여 부당이득액 495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도 하였습니다.
국립공원인 한라산서, 흡연광, 음주는 물론 야영 꼬장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화된 고람사.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소월부터 5월 꼬장 공원 안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3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마심. 소레벨로봄인 흡연이 15명으로 진로하고 무단 출입이 10명, 음주광 야영이 9명이오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오는 8월 꼬장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원 안이 무단 입상광, 음주광, 흡연곳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킨 고람사. 제주도 내 해수욕장 12바띠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열람사. 개장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 고장인데 양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고장이 된 고람사.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야간 개장은 안연된 고람시란 잘더라랑 나줍서에 경헌 뒤 야간 개장을 허연한 2호 태우 해수욕장광 삼양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부터 8월 15일 고장 혼돌 동안 조약 요답식 고장 헌시간 연장 헌된 고람사. 경호고 그동안은 비지정으로 운영이 되어난 월정리 해변이 올리부터는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어내 체암으로 공식 개장 헌된 헌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석석하다는 섭섭하다라는 뜻 아닌가요? 석석하다는 적적하다는 뜻 아닌가요? 석석하다는 말은 식어서 선을 하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섭섭하다라든가 아니면 적적하다라고 하는 말과 거리가 있습니다. 석석하다에 해당하는 표준어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석석하다는 선하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석석한 뒤 앉지 마라, 선을 한 데 앉지 마라 라든가 혹은 석석하면 먹기 좋나, 조금 선을 하면 먹기 좋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유준아, 날도 더운데 석석한 그늘 가서 쉴까? 네.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그늘인 경우는 언제나 서늘한 곳이기 때문에 그늘이 석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원한 그늘로 들어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제주어로 제럭에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제라허게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무엇의 정도에 알맞다, 적당하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어색한 표현입니다. 정말로 기쁘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기뻐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라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한국의 피카소로 알려진 제주 출신 고 준광 스님의 미술 작품을 기증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이호재 가나아트 회장한테 고 준광 스님의 작품 300여 점의 기증서를 접수한 후제 최근 현장 실사를 모취했다는 것입니다. 경헌한 이돌 말에 수증 심의위원회를 요랑 작품의 작품성과 소장성 등을 심의한 후제 다음 달 초 기증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것 마심게 경호고 기증된 작품들은 한경맨 저지문화예술인 모술에 중강미술관을 조성하여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염쟁 고람사.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쿠다 편한 달 러십사에